하시는 주님,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찬양하길 소망합니다. 그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힘껏 찬양하기 원합니다. 할렐루야.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.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,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.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하래라.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.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날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.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.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. 주 예수 앞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. 아멘. 그 약속하신 말씀.
나를 믿네.
나의 믿음 더욱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니 덮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되리 나는 믿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.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치유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.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.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예배당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.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.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신 되시는 주님